2011년 4월 27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후 3선 연임에 성공하면서 최문순 도정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지사. 때론 과감하게, 때론 소탈하게 도민의 표심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내려잡는 핵감자 세일. 10kg들이 한 상자를 5,000원에. 가격이 폭락한 감자 4,000톤을 인터넷으로 팔아 완판나무로 등극하고 이후엔 아스파라거스 3,000원까지 팔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물꼬로 평화를 강원도의 의제로 끌어올리는 돌파력도 보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일자리국 재단을 만들고 육아 기본수당도 전격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전의 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것들에 최초라는 이름을 달아서. 하지만 이에 대해 보여주기식 도정 운영이었다. 강원도정에 독이 됐다는 혹평도 나옵니다. 파격적인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는 데 급해 어려운 강원도 살림살이나 정책의 내실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최문순 지사의 정책을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할 때는 타당성 검토와 강원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등 해묵은 현안들이 해결할 시점을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높은 개인적 인기와 비교해 왜 공약 이행률은 낮은지, 소통으로 시작했지만 왜 논란은 여전한지 강원도정 10년을 안팎으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